밀리터리 서바이벌 음식이랄까? 관리자 양반, 아이 기억 잃었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부터 음식에 대해 그렇게 섬세하게 평가했나? 닥시 닥쳐 시계라네요. 뒤틀림의 언어는 해석하기 어렵군요. 반복되는 패턴과 음률을 기반으로 연구해본다면 70시간 이상은 소요될 거예요. 네? 그때 동안 여기서 치킨을 튀길 수는 없어요. 흥미롭군요. 지금까지 모은 황금 가지와 단테 씨 머리와의 공명으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겠어요.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거지? 좋아. 오늘이야말로 그 시계를 몸통과 분리해주겠어. 그럼 둘이 사이좋게 보내줌. 참안했군 요슈. 자신감 넘치는 그 태도는 좋았지만 이 숙련된 경험을 따라잡지는 못하지. 자자, 내 차례군. 입 크게 벌리시게나.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열고 있는 건가? 늦으면 리피랑 먼저 갈 거야.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너 마시는 확실히 빼는 건 좋지. 대성공이야. 가론 신나. 노래 부를까?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망설임이 없도록. 피는 확실히 빼는 편이 좋지. 다음은 어디요?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무슨 맛일까? 쓰러졌군. 늦으면 내 피랑 먼저 갈 거야.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피는 확실히 빼는 편 좋지. 그래서 카론이 안전벨트 잘하라고 했잖아. 무슨 맛일까? 예측대로. 하! 전부 지져버리겠네!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무슨 맛일까? 어디요?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무슨 맛일까? 이제 쓸만해졌군. 그래서 카론이 안전벨트 잘하라고 했잖아. 직접 나서지. 쓰러졌군. 이 숫자는 뭐야? 다섯의 기회 중 둘을 소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하오만. 자, 역할군을 한 명씩 정해보지. 어차피 다 실패할 거지. 홍윤 씨는 혹시 뭐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은 있나? 제 방엔 부엌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어렸을 땐 간식 얻어 먹으려고 집 2층에 있던 대식당에 몰래 간 적은 있긴 했죠. 그다음 이상 씨. 며칠 전에 다 같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고 혼자만 얼굴 멀쩡했던 놈 아니야? 배까지 스며드는 센슈얼한 냄새였어. 돈키호테, 아까부터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내게 맡겨보는 것은 어떻소? 돈키호테, 이거 꼬맹이들 장난할 시간 아니야. 꼬맹이 아니요. 그리고 저쪽 팀에서는 싱클레어 군한테도 요리 시켜주는데 왜 여기는 안 시켜주는 것이오? 달기 너무 들쑥날쑥하게 잘렸다. 반듯하게 잘라야지. 허리는 더 펴고. 네, 네. 꼬맹이,
이건 너무 삼삼한 거 아니야? 난 좀 더 달짝지근하게 했으면 좋겠어. 달게요? 설탕이 어디 있더라? 파우스트가 보았을 땐 불세기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군요. 저건 안 돼. 칼 쓰는 솜씨부터가 글러먹었어. 다들 그러지 말고 직접 거들지 그래요. 확실히 싱클레어 정도면 믿을만 할 것 같네. 고려님 입맛이 적당히 까다로울 거고. 잠깐, 왜 나한텐 아무도 요리해보란 말을 안 하냐? 잘 봐, 내가 계란 정도는. 야, 진짜! 프라이팬이 왜 달궈져 있는 거야? 뜨거워서 뒤질 뻔했네. 이 식당 최소 140여일은 청소하지 않은 것 같은 곰팡이 냄새와 잡내가 난다. 차라리 밖에서 요리를 하는 게 위생상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나도 시켜주시오! 요리! 자, 힘내자, 그레고르.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무슨 맛일까? 너 마희는 확실히 빼는 편이 좋지. 대성공이야. 가론 신나. 노래 부를까? 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소. 다음번에는 뵐 수 있겠죠?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무슨 맛일까? 쓰러졌군.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치? 할게요. 쓰러졌군.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 뵈는 건 즐겁네요.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예측대로군. 빈틈투성이로군.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다음은 어디요? 이것이 궁극의... 1타 2피 맞지? 카론 스탐해줄게. 단순하오! 관리자 나리 초콜릿이라는 거 참 맛있지 않소? 그래서는 어찌? 그리고 난 감자가 싫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오렌지를 대신 넣었어. 뭐? 누구 마음대로 감자를 빼냐? 이거 어이없는 새끼네. 우리 동네에서는 손으로 닭을 쭉쭉 찢어먹곤 하였지. 참 별미가 아닐 수 없어. 이거 가만 보니까 입도 없는 놈이 트집만 잡네. 너 이거 먹어볼 줄이나 아냐? 늦으면 내 피랑 먼저 갈 거야. 무슨 맛일까? 확실히 빼는 편 좋지.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망설임이 없도록. 너 맛 취지 대성공이야. 가론 신나. 노래 부를까?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망설임이 없도록. 쓰러졌군. 되는 건 즐겁네요. 늦으면 내 피랑 먼저 갈 거야. 소름이 없도록. 무불아위.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혈이 난자오.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죄를 새겨주겠소. 예측대로. 되는 건 즐겁네요. 흉터의 결과요.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 됐다. 그치? 죄를 새겨주겠어. 흉터의 결과요.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적들이 흔들흔들. 무슨 맛일까? 아니야? 쓰러졌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먹지도 않았는데 숫자가 깎여버리지 않았소? 주인이 뱉었던 음절수에 비해 너무 해석이 길지 않나? 울소! 철회해 주시오!
새끼 자식, 오랜만에 맞는 소리를 하는군. 누가 먹어볼래?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이 한 몸, 희생해서 세상에 빛을림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젠장 답답하네. 아무나 좀 먹어보란 말이야. 이번에 본인은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베르길리우스 나리가 혹여나 책임을 묻는다면. 전 뭐? 전반적으로 간이 잘못되었다. 닭고기를 적절하게 익히지 못하여 비린내와 잡내를 잡는 것에 실패했고, 소스는 지나치게 걸쭉해서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닭고기를 너무 들쭉날쭉히 도막냄으로써 사용자의 입맛을 돋구지 못한다. 뭐, 이거 미쳤어? 말 다 했냐? 아니, 끝이 아니다. 간 조합이 너무나 엉망진창, 그걸 먹은 내 입도 진창. 당신은 설탕이 부족하다고 버터 두 스푼 반을 잘라담고, 허나 내 입 못 버텨. 미안하오. 이상, 당신은 이름값을 하는 건지, 이상한 음식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내 일을 상하게 할 이상인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군. 잠깐, 저 모이씨인 거 아니야? 보통의 사람들은 자세히 이야기할수록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 그러니 지금까진 구태여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메르소 씨가 요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게요. 나는 조수를 두는 걸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걱정 마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소. 요리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뜻이 그렇다면 기꺼이 해보겠다. 하지만 대체 짜면서도 싱거워야 하고, 너무 달진 않아야 하지만 달콤해야 하고, 너무 익혀서는 안 되지만 적당히 탄 음식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못 해먹겠어요. 차라리 이스마엘 씨가 말한 것처럼 히스클리프 씨와 팔씨름해서 이기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건 싱클레어 씨 키가 일주일 안에 5cm 이상이 자랄 수 있다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말. 조용히 해요. 다 똑같으니까. 고작 그 정도의 충고에도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나약하고 한심하군.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오티스 씨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떠세요? 어쩔 수 없군. 비켜서라 폐잔병들. 결국 이 몸이 나서야 하는 것인가. 귀엽게 별 모양으로 깎아본 감자는 정사각형으로 반드시 잘라야 한다. 골고루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걷지마. 정사각형 5cm. 알게 뭐야. 닭 요리가 거기서 거기겠지. 그 잃어버린 레시피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 어? 정성 한 스푼, 노력 세 스푼 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 감자는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었군요. 설마
바삭하게 구워진 채로 수확되는 거라고 생각했냐? 아, 저를 바보 취급하시는군요. 때가 되면 무르익은 감자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히스클리프 씨. 어? 왜 갑자기 다지기용 방망이를 들고? 감자의 마을 같게 꽃이 피었소. 아,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결국 봉오리는 튀우는구려. 독이 있다는 신호이니 당장 분질러버려야 한다. 돈키호테, 압수하도록. 알겠네! 아, 아니 돼요. 탄 것은 탄 것대로 의미가 있어. 사실 탔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의하는 허구의 개념일 뿐이고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겉표면이 일정색 이상 변질되었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걸 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안까지 탔군. 장기적인 섭취를 할 경우 몸에 부정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버려야 옳다. 섭섭하오. 말 걸지 마. 집중력 깨지니까. 칼 따위는 사치야. 진정한 가난뱅이는 세 숟가락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자를 벗겨낼 수 있는 법이니까. 합격이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깎은 것에 노련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겠다. 아싸! 똑바로 보도록. 재료는 골고루 넣어야 한다. 편식이나 해대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다. 전 아직 성장기란 말이에요. 아, 아마도요. 그리고 영양을 불균형하게 섭취하니까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새는 거지. 파우스트는 본래 손이 그렇게 거칠어지게 된 것도 다 편식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이건 오랜 뱃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티스 씨, 나는 어때? 정신없게 소리 지르지 마라. 경박스럽다.